71년생이시니까 쉬운 2살 되시네요. 자, 겨울에 태어나셔서 확실히 아나운서 출신이시라 얼굴은 갸름합니다. 이마는 가리셨죠? 이마는 가렸지만 이마는 넓은 편이에요. 자, 이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참 또박또박 잘하십니다. 그리고 이 비평에 대해서도 텔레비전에 나오셨을 때 정치 쪽으로 말씀 잘하시더라고요. 논리 정연하게. 자, 그런데 이분의 운기를 보게 되면 글쎄요, 이분이 근데 왜 재산이 얼마 없다는 소리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분 얼굴을 봐서는 재산이 그렇게 없는 분은 아닙니다. 재복이 상당히 있는 분이에요. 예. 어디를 보고 알 수 있어요? 이목구비를 보시게 되면 눈썹과 눈동자와 코와 입술까지도, 예, 얼굴 형태까지도 재물복은 있는 분이에요. 요 사진이 좀 가까이서 찍었네요. 일단 재물은요, 원래 이제 유통재물을 코로 봅니다. 그런데 코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지 될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눈썹이에요. 그러면 눈썹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? 눈동자입니다. 검은 동자 눈빛이 가늘고 긴 눈동자를 가졌다라고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. 자, 눈동자는 큰 편이죠? 네. 그러나 검은 동자가 아주 새카맣습니다. 재복이 있는 분이에요, 이분. 근데 귀가 부족하죠? 이분이 말씀은 잘 하시는데 임기응변에 능하신 분이기는 하나 몸소 뛰어야 되고요. 체험을 해야 되고요.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. 글쎄요,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켜봐야지 될 겁니다. 예. 이마를 가렸으나 이마의 넓이는 제가 봤을 때는 높고 넓어요.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야망이 있다는 얘기죠. 귀에 포착에 능해요. 어디를 보고요? 귀에 포착에 능하다라고 하는 게 어디를 보고 그럴까요?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. 눈동자를 잘 보세요. 예. 눈동자를 보시게 되면 눈동자는 크고 크면서도 덕이 좀 부족하세요. 예. 어디를 보고요? 귀를 보면. 이분이 머리가 좋고 재복도 많고 남편 떡도 있는 반면에 글쎄요, 귀를 보게 되면 덕이 많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. 예. 귀는 물의 기운, 수의 기운입니다. 신장의 보고고요. 수주가 이 밑에서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귀가 될 수가 있는데 좀 부족해요. 쪽박이죠? 수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예. 자,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에게 있어서 이 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남자는 양이고 태양이지만 여자는 음이면서 턱 부위에 해당이 되고 또한 귀를 잘 봐야 돼요. 남자분은 턱이 좀 빈약해도 눈동자가 맑고 강한 눈빛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파워가 있는 분이고 운이 강하신 분이에요. 여자분이 이마가 강한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. 어디가 강해야 돼요? 바로 턱과 귀가 좋아야 돼요. 네. 귀보다는 이마가 발달했어요. 그죠? 여기 보이죠? 이분은 절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 만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본인 자신은 재복은 많다고 볼 수 있어요. 이분 자체는 재물복은 있는 분이에요. 단 이분이 얼마만큼 자신의 노력과 애정을 담아서 정책을 펼쳐 가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. 두고 봐야 돼요. 턱은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김동연 전 부총리보다는 운기상으로는 이분이 좋아요. 그러니까 10% 15%의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맹추격을 해서 거의 비슷한 양상까지 왔잖아요. 운기가 좋습니다. 예. 지금 현재 운기가 좋은 것은 인당과 코 준두를 보면 운기가 이분이 강합니다. 역전할 가능성도 있어요. 자, 이분의 개인의 운기가 강하면 이분이 당선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이분의 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힘당이 이분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국힘당 자체의 단합력이 강하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개인의 선거전에서 패배라기보다는 이 당 차원에서의 패배가 더 뼈아플 수 있어요.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정치 초년생 아닌가요? 그러면은
이제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김동연 씨가 훨씬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역전당하고 있잖아요. 그것은 상대적인 파워 게임에서 김동연 이 위원이 밀리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. 나중에 보세요. 이제 끝나고 나면 최고위원 그거 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? 박지현 최고위원이 그 분란 일으키고 제가 봤을 때는 싸우잖아요. 싸우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? 이분인가요? 김동연 전 부총리 이분이에요? 아니에요. 이재명 씨입니다. 이재명 씨. 이재명 씨예요. 저는 정치에 관심 없는데 그래도 제가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, 지금 현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 이재명 이분이 정책, 국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. 별의 별 소리들을 다 하셨지만 결국은 민주당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. 근데 하나가 안 되잖아요, 또. 네. 4분 오열됐잖아요. 국민을 위한 위원이 누가 되는지 제대로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너무 보여요. 선거전 양상이. 이번 운기 좋아요. 아, 여러분들이 봐도 나빠 보입니까? 근데 저는 이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고 김동연 이분을 좋아하느냐? 전 그것도 아니에요. 그런데 만일에 이분이 경기 도지사로 당선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경기 도민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잘 펼치실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또 생각을 해보고 김동연 씨가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분이 과연 정책 대결을 펼치셔서 잘 하실 수 있나? 국민들 위한다고 하면서 경기 도민들 위한다고 하면서 비리 저지르는 사람일까? 아니에요. 이분은 양심적으로 하실 겁니다. 뒤에서 돈 착복 안 할 거예요.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김동연 이분이 되시는 것이 좋을 것도 같은데 기세적으로는 밀립니다. 이분이 오히려 더 강하단 말이에요. 강해요. 맨 처음에는 10% 15% 격차 있으니까 뭐 아주 뭐 거의 뭐 이쪽이 김동연 이쪽 진영이 이기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얼굴 딱 보니까 아니에요. 막상 막하로 가게 돼 있어요. 잠투면 역전당해요 이분이. 그게 바로 운세의 흐름의 싸움이에요. 이분 기대 좋거든요. 만약에 격차가 10%가 아니라요 20% 차이가 졌어도 이런 기세면은 역전시킬 수 있거든요. 운기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. 사주를 봐도 이 사주가 지금 알려진 바대로 본다라고 하면 사주 운기 좋거든요. 근데 김동연 씨는 그럼 떨어져요. 김동연 씨는 떨어집니다. 좀 그런다라고 해도 올해 자체는 기대를 조금 거셔도 될 것도 같아요. 막판까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. 근데 참 문제는요. 개인적인 운기가 좋은 것과 국힘당이라고 하는 이 당의 힘이 합해지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.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예. 며칠 안 남았는데 조금 이제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. 이분은 제복도 많고요. 단 이분의 단점은 입 바른 소리를 너무 잘하셔서 본인이 당선이 됐을 때 경기 도민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잘 펼칠 수 있는지. 자, 마지막 선거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